애상품 소개 및 당첨자 발표입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야, 저 오자마자 이거에 눈이 팍 띄었어요. 저는 뭐 술은 안 먹지만 이거는 알죠 여러분. 면세점에 가면 무조건 1티어로 사는 발렌타인 몇 년 사이지? 17년. 17년 사. 아, 이거 이렇게. 여러분 이거 가격 꽤 됩니다. 이거 가격 꽤 돼요.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? 아 뜯을 수... 아니 이거 요것만? 요것만? 아, 이거 내가 뜯으면 안 돼요. 이게 지금 네. 여러분들 이게 3년 정도가 지난 네. 거예요. 아직 개봉은 하지 않았고. 아, 개봉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대로. 아, 영롱하네요. 이거 어떻게 먹는 걸? 어떻게 먹다니요? 그냥 마시면 돼요. 아, 그냥 마십니까? 아, 얼음 타고 아니면 그냥? 그냥 스트레이트 잔에 드셔도 되고, 단 드실 네. 때,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으로 드시라고 합격주로. 이렇게 내놨습니다. 아, 요게, 인증샷 찍어야겠네요, 합격하고. 그렇죠. 인증샷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. 네네. 요게 저한테는 뭐 애장품이라고 했잖아요. 직접 산 게 아니라, 네. 3년 전에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. 합격을 하고, 아빠, 친구, 친한 친구. 그리고 네. 요즘 아이들은 외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또 교류를 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어도 할 줄 알고, 일본에 있는 친구 만나러 우리 나라에서 네네. 두 명이서 같이 갔다 와도 되냐. 2박 3일. 네네. 그래서 갔다 와라. 그래서 갔다 오면서 이제 대학교 입학 네. 선물을 준 거죠, 저도. 아. 여행 다녀와라. 네. 했는데, 면세점, 들어오면서 면세점에서 아빠한테 네네. 고맙다고 사가 준 거예요, 이거를. 아, 의미가 있는. 네. 그래서 이거를 먹지는 못하고, 저도 양주는 좋아하지 않아요. 소주를 네. 좋아하지. 아, 소주. 그래서 두고 계속 두고 위에 이제 먼지만 좀 쌓이고 네네. 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딸이 준 선물이니까 네. 딸한테 이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우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빠가 의미 있는 거 하나 좀 선물로 줘야 네. 되겠다. 그래서 요거를 하자. 딸이 네. 흔쾌히. 다음에 다시 일본 여행 보내달래요. 또 사다 준다고. 그래서 흔쾌히 내놓게 됐습니다. 네, 여러분. 이거 꼭 합격하시고 합격주 그리고 꼭 사진 찍어서 인증샷 남기셔야 합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아,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저는 도끼티 선물했었는데 조금 미워되는 것 같아서. 아, 아우, 아우. 그러면 당첨되신 분 누구신지 우리 종이쌤이 직접 발표하겠습니다. 두두두두두 해주세요! 네, 전에도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품 공부하고 보험 공부하고 보험, 내보험에 대해서 또 응용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또 카페 댓글들을 많이들 많이 남기신 이렇게 분에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. 가족회의 끝에 종이쌤 만나고 270만원 찾은 썰 푼다라는 제목으로 해주신 분인데 요 닉네임이 녹봉조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 한번 보시죠. 네. 녹봉조. 녹봉조. 네네. 아, 우선 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다.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중도 인출 금액과 지급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해가지고 딱 보니까 실제로 돈을 받으신 걸 이걸 했습니다. 와, 네네. 정말 대단하시네요. 아, 근데 제가 봐도 이분 뽑아야겠다.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보면 아 이거 캡처 다 아 대단하시네, 여러분. 아 이거 너무 좋다. 시원하다는 거 여러분. 이런 거 녹봉조 분은요, 여러분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. 관리자 이 당첨자 게시판에 성명, 연락처, 유상통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이걸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,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꼭 합격해서 합격주 스트레이트로 먹는 것도 그 다음 얼음 타서 먹는 것도 종류로 여러 종류로 먹는 거 꼭 찍어서 꼭 올려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